기레기도 사람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편집기사 10명 중 8명이 조롱이나 모욕을 당했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레기도 사람입니다. 80%가 이제 모욕을 당했다. 그래서 기레기는 각성하라. 뭐 이런 기사에 대해서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상당하다. 쓰레기는 쓰레기지 어떻게 그 사람인 거예요? 아, 저기. 왜 기자들, 언론인들이 존경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존경받을 언론인들은 다 비참하게 몰락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이번에 그 장관 인선에 박보균 씨가 중앙일보 부사장 출신 검찰총장이 그때 이제 징계 당했을 바로 그때 거의 뭐 윤석열 찬가 같은 칼럼을 썼죠. 네. 노인과 바다. 아, 미쳐. 앞으로 대세는 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 도박이 성공해버렸잖아. 아. 박보균 같은 이 저런 저널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저리스트가 저런 식으로 장관이 그냥 일약 돼버리는 바로 이런 선례들은 앞으로 너저리스트들을 양산하는 어떤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 모든 언론인들의 이제 이 경원의 대상이 되는 거지. 아주 나도 장관 될 수 있어. 우리 이제 오늘 타이틀이 사실은 기레기도 사람입니다라는 그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별거가 없어요. 파이낸셜 뉴스 거기에서 기사를 냈어요. 그런데 기레기도 사람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편집 기사 10명 중 8명이 조롱이나 모욕을 당했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레기도 사람입니다. 여기에 한국 기자협회하고 한국 여기자협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80%가 이제 모욕을 당했다. 그래서 기레기는 각성하라. 뭐 이런 기사에 대해서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상당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내용이 별거 없어요. 그런데 성별로 보면 남성 기자 336명 중 176명이 가끔 있다라고 했고 자주 있다. 양심에 반하는 기사를 많이 쓰니까 그러는 거죠. 언론은 내걸기는 공적 기능과 공공 기능을 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다닐 텐데 네. 실제로 자기가 기사 쓰는 것은 이거는 공공 기능이라든가 자기 개인의 양심 입각한 기사가 아니라 이게 다 기사 쓰면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알려졌던 이영현이라든가 이런 거 다 또 데스크에서 또 방향도 지시할 테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이게 한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거죠. 아주. 그러고서 이제 밖에 나가서 난 기자다. 그리고 기자 대우해달라.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고 하니까 그래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아, 또 현장 기자 중에서 또 정의로운 기자들도 있어요. 아, 있겠죠. 정의로운 기자들도 네. 있고 훌륭한 기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스트레스 받겠죠. 네.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문제예요. 네. 이게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집단에 대한 비난을 해버리면 그 집단에서 제일 정상적인 사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 기레기라는 표현 그리고 뭐 판세, 검세, 견찰 뭐 이런 굉장히 그 조롱조의 멸칭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뭐 기자나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나름 굉장히 어떤 신념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네. 그 사람들을 기레기, 판세, 검세, 막 견찰이라고 하는 순간 그 멀쩡한 사람들서부터 막 이제 그 스트레스 받고 자기 직업의 회의를 느끼고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양심 없는 사람들 그럼 그래 뭐 나 기레기야 막 이래서 그래 앞으로 나 계속 기레기 할래.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인가요? 그 윤석열 저는 이제 직업 때문에 어차피 보는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 내각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기자들이 질문했잖아요. 어느 한 기자가 OBS 기자가 그 친구는 이제 아니 전번에 30대 장관 여러 명 한다는데 한 명도 없네요. 그런 질문을 있었어요. 그런데 나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어. 어느 기자가 아니 이번에 청문회 때 민주당에서 선거 검증한다 그러는데 그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우리 장관님 말씀대로 그래 나 기레기 할래 이거야. 완전 기레기 할래 완전히. 근데 이제 아마 동문회나 동창이나 이런 데 나가도 이제는 저 끝자리에 앉을 거야. 자기가 내가 기자 출신이다 그러면은 기자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 낯을 들고 다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기레기가 이제 기자와 쓰레기의 이제 그 합성어잖아요. 예. 그러면 쓰레기가 과연 사람인가? 우리는 그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쓰레기는 쓰레기지 어떻게 그 사람인 거예요? 아 저기
그 이번에 그 장관 인선에 그 저 문화체육부 장관입니까? 박보균. 아, 네, 박보균 씨가 중앙일보 부사장 출신. 그 박보균 씨가 2년 전이에요? 2020년 12월 달에. 네. 그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이제 징계 당했을 바로 그때 거의 뭐 윤석열 찬가 같은 칼럼을 썼죠. 네.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아, 미쳐. 그래서 제가 그 칼럼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네. 뭐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의 입장을 좀 더 공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법무부 그때 이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회부했잖아요. 네. 뭐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공감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당시 객관적인 사실은 있잖아요. 뭐냐면은 네 가지 징계 사유를 가지고 그것이 이제 판사 사찰, 그 수사 방해, 뭐 그런 몇 가지였었는데 검찰총장이 그러한 어떤 비위가 있다라고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도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그런 뭐 박보균 씨가 뭐 대기자라고 했는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론인이란 사람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검사 징계위원회 회부될 정도의 비위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그건 전혀 논외로 치고 어떻게 용비어 창가 같은 그런 칼럼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안면 몰수해버리고 기회주의로 붙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앞으로 대세는 용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 도박이 성공해버렸잖아요. 성공했지. 예. 박보균 같은 이런 저런 저널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저널리스트가 저런 식으로 장관이 그냥 일약 돼버리는 바로 이런 선례들은 앞으로 너저널리스트들을 양산하는 어떤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언론인들의 이제 이 경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아, 그럼요. 나도 장관 될 수 있어. 아, 양심이 밥 먹여줘. 최후의 승자가 이기는 거지. 장관 됐잖아. 언론 중에 장관 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언론에서 이렇게 바로 장관으로 올라간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그 중앙일보 이제 중앙일보에서도 이제 여러 명들이 이제 인수위원회라든가 그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박보균 씨 때문에 못 돌아왔다 그러더라고.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언론사 사람들도 뭔가 하여튼 들어가서 이제 충성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 자리 얻어야 되니까. 근데 박보균 이 편집인이죠, 중앙일보. 이 사람이 딱 특별 고문이 됐거든, 특별 고문.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언론들이 푸시했었는데 나도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얘기를 언론인한테 들은 거예요, 어저껜가. 하여튼 전화해보니까. 그러니까, 박보균 그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접근도 못했어. 그렇게. 노인과 바다였고 바다가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뭐 이런 거친 바다고 노인은 배 젓고 나가는 윤석열을 쓰니 엄청난 그 비유 아니야. 하여튼 도대체 윤석열 당선이 그 기사 보고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 맞아 나는 노인이야. 그럼요. 도박에 성공한 거죠. 윤석열 씨를 고무하는 그런 효과도 컸었을 거예요. 아주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기레기라고 이제 그걸 부르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왜 기레기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기자들에 대해 그래서 뭐가 불만일까요? 시민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 한국의 비극인데 진짜 비극이에요. 언론을 신뢰하지 않아요. 지금 뉴스 다 안 본다 그러잖아요. 꺼버린다 그러잖아요. 포털도 사람들 안 봐요. 오줌만 젊은이 딱 구글 쳐서 들어가죠. 이거 언론이 불신받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기자들이 왜 이러냐. 왜 기자들 언론인들이 존경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존경받을 언론인들은 다 비참하게 몰락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언론인으로서 그 지사적 언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정의관에 투철하게 지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정론직피를 하려고 한 언론인들은 일단 조직 안에서 도태돼버리고요. 그리고 민족일보의 조영수 씨 같이 진짜 권력에 의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고 이런 예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사내에서도 승진도 안 되고. 그럼요. 아니면 동아투이 사건 다 해직 기자 돼가지고 진짜 죽을 고생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박보균 기자 같이 그렇게 안면 몰수하고 그냥 노인과 바다 한번 빵 예? 그렇게 권력자한테 떠오르는 그 해한테 야 장관을 먹어 그냥 하루 아침에 문체부 장관 엄청난 한 방에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살아난체가 그 엄청나요. 그 자기가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도대체 이런 풍토에서 어떻게 존경받는 언론인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또는 언론인 자체가 자율성이 없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언론사주가 있습니다. 네, 사주 실제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미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 공고한 기득권층이나 아니면 예비 기득권 그 계급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다수 서민의 입장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기자들이 왜 이러냐, 왜 기자들 언론인들이 존경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존경받을 언론인들은 다 비참하게 몰락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